안녕하십니까? 입문 분야에 그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유튜버 마로니에 방송사에서 2020년 신춘 기획 개념으로 신설된 프로그램 그 박정진 선생의 인류학 토크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강의를 해주실 박정진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자면, 선생님께서는 대구에서 출생하셨고, 한양대 의예과를 거치셔서, 또 국문과로 옮겨서 졸업하신 이후에, 영남대에서 문화인류학을 하시면서 석박사 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오늘부터 쭉 종교인류학, 이런 책인데요. 지금은 구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굉장히 귀한 책인데 이 책을 오늘부터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 선생님의 스스로의 그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 인류학자 박정진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성식 박사하고 함께 인류학 가운데서도 종교인류학을 주제로 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걸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또 소위 인류학에서 좋아하는 공시적으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첫 순서의 테마는 종교적 인간입니다. 굉장히 시청자 선생님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이 종교적 인간에 대해서 대략 한 30분 정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2부 순서로 질의응답하는 그런 순서를 갖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유튜브 방송 가운데 여러 다양한 방송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인류학을 주제로 한 방송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인류학적인 방송 강의가 그동안 제대로 안 되었냐를 생각해 보면, 역시 인류학자들이 또 인류학 플러스 인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역시 그런 점이 조금 부족했던 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다른 역사학하시는 사람이나 철학하시는 분들이 인류학적 지식을 파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가 조금 다르게 인류학을 중심으로 거꾸로 다른 인문학을 통섭하는 그런 입장에서, 결국 말하자면 인류학이란 게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 이런 삶의 방식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고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고루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최신의 것도 들어가고 해서,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대체로 말씀드리자면, 횡축과 종축을 두면, 이 종축에서는 옛 고자, 옛날의 문화, 여기 이제 고자에 문화가 들어가겠죠, 그죠? 문화. 지금은 이제 고금이라 그러죠. 고금. 옛날 문화와 지금 문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동서죠, 그죠? 서동,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이 말이죠. 어떻게 만나는가. 쉽게 말하면 동서고금을 회통을 해야 서양 문명을 말하면서도 동양 문명을 말하고 옛날을 말하면서도 지금을 말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이 중심을 잡고 이제 통섭을 하겠죠. 통섭.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섭이라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그래서 그 고금을 좀 왕래하고 동서를 소통하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이번 강의 주제는 이제 그 사실 제가 십몇 년에 쓴 그 종교인류학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또 학문적 그 경력도 좀 조금 더 쌓인 점도 있고 그래서 그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강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 인류학 가운데서도 제가 그 종교인류학이라는 그 테마를 처음에 정한 이유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걸 제가 구체적으로 인류학자로서 생각해 보면서 몇십 년, 한 20, 30년 공부했습니다만은 역시 인간의 삶의 원형은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역시 종교적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종교적 인간 아다시피 그 종교적 인간이죠. 종교적 인간. 그 보통 인간은 그 호모 사피엔스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이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죠? 호모. 호모라는 게 뭐 제 사피엔스. 사피엔스. 원래 보다 더 그 분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피엔스를 하면 더 씁니다. 사피엔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호모 사피엔스 하지만 이 그 흔히 그 우리 네안델탈인, 네안델탈인이라 할 때도 그게 사피엔스입니다. 여기에 네안델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게 정확한 그 인간의 학명입니다. 근데 그 종교적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네안델탈렌시스라고 그러죠. 이게 라자녀 학명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게 소위 그 네안델탈인. 네안데르탈인. 그죠? 그 지금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지만은 호모 사피엔스 네안델탈인. 우리보다 현생 인류와 그 이전이죠. 네안델탈인 때부터 사실은 종교가 시작되었다고 보통 인류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간이 그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 이렇게 바라볼 때는 역시 종교적 인간이 가장 원형이다는 거죠. 종교적 인간. 그래서 그 종교적 인간은 또 특히 뭐 흔히 뭐 호모 릴리전이란 게 릴리전이죠. 릴리전에서 릴리지오서스 이렇게 이걸 종교적 인간을 이제 호모 릴리지오서스 릴리전에서 지오서스를 붙입니다. 종교적 인간이 됩니다. 흔히 뭐 종교적 인간 아니고도 뭐 놀이의 인간, 놀이의 인간 이런 말도 하죠. 인간은 놀이를 좋아한다. 놀이의 인간. 놀이의 인간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럼 뭐 역시 호모죠. 그죠? 호모. 루덴스. 뭐 이렇게 놀이의 인간. 결국 이제 뭐 이거는 그 뒤에 있는 것은 인간을 수식하는 겁니다. 놀이의 인간, 종교적인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러한 차원에서는 종교적 인간을 이제 가장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뭐 인간이 살아가는 그 도구도 많고 뭐 체계도 복잡하고 돼 있죠. 그러나 옛날에 우리 그 조상 인류들은 어떻게 살았냐 생각할 때는 사실은 거의 종교에 의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조상 인류들이 그 동굴에서 살며 그 제사를 지낸 흔적 같은 것들도 이제 그
인류학, 고고 인류학 발굴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 그걸 처음 발견했을 때, 야, 그 당시부터 종교적인 발상을 했느냐,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충격을 줬죠, 인간한테. 충격을 줬는데, 아무런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죠. 지금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뭐, 큰 소리 좀 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그 생태계, 자연 환경에서 바라봤을 때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힘이 없는 존재예요. 뭐, 사자와 같은 그런 뭐 어떤 강력한 이빨이나 발톱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게 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 몇 년입니까? 뭐, 최소한 뭐 한 5, 6년은 커야 두 발로 말이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교육 과정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거의 뭐 요즘은 더 이제 문화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거의 뭐 25 이상까지 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로 봐도 한 뭐 20살 이렇게 오랜 기간에 이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게 원형이랄까? 인간이 살 때 원형은 그 약한 인간이 어떻게 어떤 뭡니까? 불리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참 어려웠던 문제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 인간에서 출발해서 힘을 얻었다고 봅니다. 힘을 얻었다. 근데 인간이 왜 그 종교, 신이란 걸 생각했을까? 종교적 인간이 했을 때 그냥 신의 문제 아닙니까? 좀? 신의 문제죠. 그 신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물건으로 잡을 수도 없고, 무슨 강력한 무슨 그 무기, 총처럼 무기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저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생각을 했다면 인간이. 저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서 또는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든가 기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생존을 하게 된 거죠. 이 인간 생존에 저는 뭐 가장 첫 번째 뭐 도구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은 뭐 신이 도구냐 했을 때는 뭐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저 연장과 같은 도구는 아닙니다만은 신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도구적 특성도 있습니다. 그 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날의 인간까지 뭐 허리 쉽게 말하면 진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인간이 발명한 최초의 발명품이 참 놀랍게도 신입니다. 신.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 신이라는 게 가장 고차원의 초월적인 존재, 추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옛날 그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부터 신을 상상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신이라는 게 지금도 사실은 강력하게 인간을 지지해 주는 말이죠. 그것입니다. 그 신이 없다 그러면 아마 거의 인간의 막 많은 문화가 힘을 상실할지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신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것이 가장 인간의 문명에 크게 영향을 미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원형은 종교적 인간이다. 호모 릴리지오서스. 근데 이와 동시에 저도 제가 또 동시에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게 놀이의 인간입니다.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면서 놀이의 인간, 놀이의 인간.
놀이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 사람이 못 살아요. 놀이란 게 뭡니까? 이 재미거든요, 재미. 재미죠. 한문으로는 이건 뭐 잠이라고 하기도 하죠. 재미.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또 뭐 이 재미가 없으면 인간이 살맛이, 이 살맛이죠. 이 재미라는 게. 살맛이죠. 맛은 뭐 한문으로 하면 이제 아름다운 미도 되고, 멋도 되죠. 이게 멋도 됩니다. 이건 멋도 되죠. 그처럼 인간을 오늘날까지 있게 지탱시킨 그 두 가지 축을, 두 기둥을 말하자면 종교적 인간과 놀이의 인간인데, 이 놀이의 인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원형적인 게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중심이동이 사실 저도 종교적 인간에서 놀이 인간으로 이렇게 중심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기반 위에서 중심이동하고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재미가 없으면 결국 어떤 일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수학자가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보통 생각하면 수학 그 골치 아픈 학문 아닙니까? 그죠? 수학자는 뭡니까? 수학을 재미있어야 수학자 되는 거죠. 본인에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면 못해야 돼요. 어렵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아무리 어려운 일도 뭐 과학자가 뭐 실험실에서 뭐 실험을 하고 또 우주의 무주 공간에 또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종교적 인간은 이제 무엇을 기도를 하는 건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 뭐 어떻게 해달라 기도도 하고 말하자면 또 어떻게 이랬죠 신에게 하소연도 하고 말이죠 보채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의 자기가 이 솔리터리한 고독한 인간이 대화를 하는 상대로서 신을 만든 겁니다. 아, 신에 대해서 뭐 여러 규정이 많겠지만은 우선에 자기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보채고 뭐 기원을 하고 말이죠. 이런 걸 하는 상대로서의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종교적인 것 별도로, 이 놀이의 인간이 재미, 이 살 맛이 나야 된다. 예. 맛이라는 걸 한문으로 말하면 이제 결국 이제 멋인데, 멋은 되게 이제 미와 관련된 미와. 그래서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맛이 없으면 또는 그게 맛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말하면 멋입니다만은 멋이 없다고 자기가 확신하면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주 멋없는 일이 하면 재미없어 못합니다.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인간과 놀이의 인간이 플러스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합성을 하는데 상생적 합성이란 말이죠. 종교적 인간이면서 또 노래지적 인간이다. 이러면 사실 제일 좋겠죠. 그 실제로 그 종교는 그 많은 그, 리추얼이라고 그 제의, 의례, 뭐 놀이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뭐 무슨 예배를 본다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것의 하나입니다만, 리추얼입니다만은. 그 리추얼 속에 놀이의 인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신을 믿는 문제와 더불어 신을 믿으면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는 여러 이제 친구들과 모이고 또 무슨 어떤 이벤트를 벌리고 이런 것이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완전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종교적 인간이면서 놀이의 인간이 동시에 됐을 때 이제 재미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죠. 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놀이의 인간과 종교적 인간의 또 하나 이제 생각할 게 뭐만 이제 이 생각하는 인간이죠. 생각하는 인간. 이게 뭐 생각하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 이것은
제가 뭐 철학인류학 육부작이라고 완성 이미 책으로 시중에 완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간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이거와 결부된다는 거예요. 종교적 인간, 논리의 인간, 생각하는 인간 결부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인류학을 쓸 때 무슨 종교적 그 집전, 그 리추얼을 막 그 팩트별로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그 치중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죠? 제 이 강의를 잘 들으려고 그러면 인간의 원형이 종교적인 인간이다. 신을 발견하는 인간이다. 그게 어떤 신이든 간에. 둘째, 인간은 신과 더불어 어떤 놀이, 리추얼, 제2, 이게 종교적으로는 제2라 그러죠. 제2. 제사를, 제2라는 제사를 지내는 의례 중죠. 제2. 이게 뭐, 리추얼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리추얼이죠. 그리고 이 제2는 뭐 상징성도 또 많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생각하는 인간. 아, 이것이 세 개가 동시에 얘기를 이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류학 여기서는 생각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봤을 때 종교적 인간은 종교고 놀이의 인간은 사실 이게 뭡니까? 우리 학문 종교 했을 때 이게 예술에 속하는 게 예술. 예술이죠, 예술. 종교, 예술, 생각하는 인간은 뭡니까? 철학이죠, 철학. 철학이고 학문이죠, 학문, 학문. 그래서 이 세 개가 첫째는 뭐 첫째 기둥이 종교적 인간이고 둘째 놀이의 인간, 셋째 생각. 이 세 개가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그 종교를 주제로 제가 강의를 전개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강의가 아마 철학도 가미된다고 했으면 어렵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종교인류학에서 그 첫째 주제가 되는 게 뭐냐 했을 때 그 고대 또는 뭐 흔히 뭐 원시라고 얘기도 합니다. 고대 원시적 인간이 처음 가졌던 그런 종교는 뭐냐? 야, 신이 종교는 인간인데 무슨 종교를 제일 처음에 가졌냐? 이거는 뭐 학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저는 이 그 소위 그 무라고 생각합니다. 무. 여기 이제 한 교를 붙이면 무교가 되겠죠, 그죠? 무교. 그런데 지금 무교라는 게 그 흔히 뭐 무속, 무속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뭐 민속, 풍속 이런 거 사람이 사는 모양이다. 속이니까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은 흔히 종교라는 것은 어떤 성스러움을 대상을 하고 있죠, 그죠? 성스러. 성스러운 대상한테 예배를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반대가 이제 속이긴 하죠. 그러나 속이 있고 뭐 좀 나쁘다, 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성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민중적이죠. 민속적이죠. 근데 흔히 무교에는 이 성스러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에는 성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성스러움. 우리는 이제 성스러움이 없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속스러움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건 아니고 이거 이쪽만 있다고, 이게 무속이 되지, 무속이. 이게 일제의 그 무속 연구의 영향도 있고 또 뭐 실제로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 주변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무라는 것은 좀 속스럽기도 합니다. 속스럽. 이게 무속이랄 때 우리가 가장 그 비난하는 핵심이 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복신앙. 기복.
기복 신앙이란 뭡니까? 나의, 이것이 특히 나의 복을 빌은 거죠. 기복. 기복. 기복 신앙이죠. 기복을 하는데, 나의 복, 남의 복, 우리의 복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원하는 게 아니고, 기복신앙은 특히 나이죠. 나, 또 뭐, 내 자식들, 나의 가족, 뭐, 이렇게. 이 자기, 에고, 자기라는 에고를 중심으로 볼 때 가까운 쪽. 그래서 그걸 기복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가장 문제로 지금 되어 있죠. 연결될 때. 근데 뭐 실제로 예를 들면 인간에게 나의 복을 안 빌고 뭐 나의 가까운 가족의 복을 안 빌면 그런 게 없다면 사실은 종교라는 게 힘을 상실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나의 복만 빌었어도 안 되지만은 또 나의 복을 빌지 못할 때는 또 종교가 현실적으로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양가적이죠. 이게 기복이란 게. 비난할 때는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지만은 뒤로 돌아가서는 역시 그 비난하는 사람도 자기 복을, 자기 가족의 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이 드러난 게 속화되었다. 기복 신앙이 돼. 이래가 사실은 비난을 많이 합니다만은 실은 이 무라는 게 인류 문화 사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를 생각할 때 그 원형으로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소위 그 고등 종교화 되면 이게 이제 고등 종교화 되죠. 고등 종교화 되면 고등 종교란 게 흔히 뭡니까? 종교에는 원래 뭐 고등 종교 뭐 저등 종교 이런 말이 없어요. 다 종교예요. 그런데 편의상 말하자면 무속과 더불어 뭡니까? 고등 종교 보통 유불선이라 그러죠. 그죠? 유불선. 선이란 게 뭐 여기 또 기독교. 기독교를 유불선 기독교로 이렇게 봅시다. 유교 불교. 선은 이제 도교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도교라고 하기도 하죠. 도교라고. 흔히 말하는 게 고등종교 보면 유불선 기독교 도교. 유불선 기라고 이제 뭐 앞으로 표현합시다. 근데 기독교는 선에 포함되게 돼요. 기독교 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고등종교 유불선 기독교. 선교는 또 도교와 통한데 이렇게 유불선 기독교로 이제 전향할 때 합리성을 강화하면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등종교의 원형이 되는 게 무교라는 거죠. 무 또는 무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종교인류학은 결국은 이들 무교와 고등종교와의 관계를 이제 토대로 해서 그 인류 문명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첫 강의는 종교인류학이라고 이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서는 무교를 바탕으로 인간의 종교성, 종교적 심성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흔히 말하는 그 추축시대, 그 BC 500년 5세기 전후로 해서 추축시대랍니다만 그때 인간의 그 합리성,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때 이전, 그때와 더불어 태어난 게 유불선이고 기독교는 그 후에 또 500년 다음에 이제 태어났죠. 하여튼 그 소위 그 추축시대 이전을 무교라 보고 그 이후를 대기적 고등종교를 이렇게 봤을 때 무교의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인류 그 문화사를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공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와 고등종교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마 이 종교인류학 책의 거의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무의 구조가 뭐냐, 그럼 무의 구조가 다음에 고등종교의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선생님 강의를 물 흐르듯이 잘 하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막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마땅히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명료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이 우리 선생님을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 의무적인 차원에서라도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첫 마디가 이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신을 만들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 올리자면, 그러면 신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의 삶은 진짜 무의미했었던 것인가 봐요. 근데 그 만들었다라는 게 굉장히 그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사실 예, 예. 인간이 신을 상상했다고 해서 신을 꼭 만들었다 말할 수도 없고, 또 뭐 상상을 또 안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만든다는 것은 흔히 철학적으로 말했을 때 제조적 신관이라고 해요. 제조적 신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듯이 이제 기독교의 천지 창조처럼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제조적 신관인데, 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가 조금 다르게 인간의 신을 상상할 수도 있죠. 그 뭐 상상한다는 게, 상상이라는 게 그게 꼭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상상이라는 게 상상하는 것도 인간이니까 그것 자체가 뭐 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약간 결과적인 거죠. 오히려 뭐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천지 창조했다 이런 관점보다는 인간이 어떻게든 간에 신을 발명했든 발견했든 그죠? 아니면 신과 같이 잘 놀았든 놀이의 인간은 바로 신과 잘 노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을 발견한 인간, 신을 발명한 인간, 신과 노는 인간, 잘 노는 인간.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신을 지금 너무 그 기독교적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른 관점이라도 너무 그 조금 그 폐쇄적으로 예. 또 속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적 신앙을 제가 뭐 부정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절대이면 다른 사람의 신앙도 존중해야 되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신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무교에도 신이 있고 고등종교에도 신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뭐 내 종교는 내 신은 맞고 너 신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남의 종교를 뭐 비난하고 이런 수가 많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 신을 어떤 종교의 신은 신을 모시고 서로 신과 대화를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란 총체적인 모습이죠. 그걸 바라볼 필요가 있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현생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전의 단계이지만 이미 그 네안데르탈인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사유가 있었다 뭐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좀 갑자기 관심이 생겼어요. 그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종교적인 어떤 사유, 어떤 심성이 이게 발동이 됐다라면 오히려 그들이 그 생각한 어떤 신앙의식, 종교의식이 뭐랄까 더 원형에 가까웠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호모 사피엔데 사피엔스 네안델타렌시스 네안델타린과 호모 사피엔스까지는 똑같죠.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인간의 사피엔스를 한 번 더 합니다. 그걸 이제 흔히 뭐 지혜, 지혜의 인간, 뭐 슬기의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신을 예배, 숭배하더라도, 그게 좀 더 이제, 컴플렉시티, 좀 복잡화되고, 세련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적 원형은 네안델탈인에 있지만은 그 사피엔스에 와서 좀 더 세련되었다. 또 좀 복잡화되었다. 문명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이제 붙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그걸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근데 모든 이제 문명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볼 수도 있고 단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20세기와 21세기를 단속적으로 볼 수 있고 거꾸로 뭐 18세기와 21세기를 연속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보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간에 설명을 잘 하고 그 이해를, 존재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면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네안델탈인부터 연결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좀 이제 인류의 문제가 이제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 흔히 그 전기 구석기는 되게 뭐 지금 30만 년 전, 그 이상으로 보죠. 30만 년 전을 하한선으로 되게 이제 그 이상으로 보는데, 그 소위 네안델탈인이 이제 생존의 시기로 보면 이제 중기 구석기라고 하죠. 그래서 30만 년 이후부터 뭐 그 현생 인류, 소위 그 현생 인류를 크로마뇽인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현생 인류가 태어난 뭐 한 3만 년까지 보면 그 폭이 굉장히 진폭이 넓죠. 30만 년에서 3만 년 전이 얼마나 깁니까? 30만 년, 그 사이에 뭐 여러 그 소위 그 인종 또는 뭐 그 유인원 또는 유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네안델탈인 특히 제가 지목하는 것은 아마 종교적 사유를 처음 시작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네안델탈인이 이제 소위 그 목에 크로마뇽인과 확실히 이제 그 피지컬하게 다른 점은 소위 그 발성기관, 발성기관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안델탈인 발성기관이 있긴 있는데 소리를 다양하게 내지를 못해요. 약간 그냥 꽥꽥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아주 단순한 소리만 하죠. 그렇게 아주 그러니까 소리가 여러 다양한 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어떤 의미 전달을 못 한다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의미 분화가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고 그게 이제 종교와 또 예술이 언제 시작했냐면, 예술은 되게 크로마뇽인부터 시작했다고. 크로마뇽인부터 시작. 그리고 그 흔히 현생 인류죠, 그죠? 그래서 그 상당히 좀 더 지나가서 생긴다 보는데,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종교가 있으면 이미 예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구석기 그 동굴 같은 걸 가보면 종교도 어떤 형태의 그 모습도 있고 유물도 있고 그게 반드시 또 보면 이제 또 예술적인 그 흔히 뭐 알타미라 동굴의 벽화라든지 라스코 동굴의 벽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미 예술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종교와 예술을 너무 분리해가 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 입장은 뭐 하여튼 종교적 원형을 초점으로 봤을 때 네안델탈인을 이제 얘기하고 아마 그 다음에 예술은 조금 그 후대에 후기 구석기를 보고 예술이야말로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건 놀이 인간과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뭐 접점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간 단계라는 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전반적인 그 들을수록 굉장히 어떤 그 호기심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 조금 전에 또 흥미로운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네안데르탈인은 발성기관이 있지만은 단순한 소리만 낸다. 거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생님 잘 아시는 어아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아가를 보면은 그 어아라고 하는 이걸 정확하게 전렴구라고 하거든요. 뒤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렴구가 맞습니다. 앞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후렴구라고 합니다.
중간에 나온 걸 중염구, 이게 학문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중염구는 거의 보이지 않고, 태반이 후렴구이지만, 그 어학안은 사실 전렴구 노래입니다. 근데 이 전렴구가 어학안에서는 많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어학아를 생각할 때 왜 이 전렴구가 이 어학아에서만 많이 보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문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는 만약에 선생님 말씀에 바탕해서 어학아를 분석한다면 어학아는 굉장히 오래된 시원 어떤 그 노래이기 때문에 그 단순한 반복 어구인 전렴구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방금 했어요. 충분히 어떤 생각이신가요? 얘기 되고 예. 원래 그 이제 그 발성 기관 얘기를 제가 좀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우리 그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 만들어 가지고 뭐 여러 소리에 여러 종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발성하는 게 뭐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다가 볼륨이 바로 튀어난 게 입술 소리입니다. 미음, 비읍, 또 피읍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발성을 딱 하고 나면 뒤에 그 이제 아라는 게 목구멍 소리가 있죠. 목구멍 소리. 목구멍 소리하고 어금니 소리. 어금니는 이제 히읗 계통이죠. 히읗. 목구멍 소리는 이음 계통입니다. 이게 턱 나오잖아요. 그러면. 맘 이러다가 몸이 돼요. 그 아버지 그리에 미음 이응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을 그냥 뭐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쓰지만 사실은 아어가 제일 먼저 발음하기 쉬운 겁니다. 아 하기도 하고 어는 뭐 아어는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렇게 맘마 엄마 그다음에 아빠, 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술 소리와 목구멍 소리, 때로는 어금니 소리도 약간 있는 할아버지 이럴 때 히읗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가지고 인간의 그 언어의 조합, 음운이죠. 소위 음운 그 포놀로지라고 그럽니다. 음운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 소리에서 소위 어금니 목구멍 소리 이것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아가 같은 거는 어머니 어아가라는 걸 뭐 쉽게 말하면 어머니를 말하는 것과 아버지를 말하는 것을 축약한 것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뭐 인간이 뭐 우주가 굉장히 넓고 뭐 대단하지만 사실은 내가 태어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제일 중심 아닙니까? 내가 중심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학아에 관한 하나의 그 단초를 얻은 느낌입니다. 그 얼마 전에 본 책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여읍 위주, 그러니까 그 어떤 전렴구든 중렴구든 후렴구든 그런 어떤 그런 거 위주로 불렀던 노래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발견했고요. 그리고 일부에 남아있는 게 진짜 그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노래는 뭐 어허 이것만 계속 반복되는 노래가 뭐 있는 것을 하나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안데르탈한 단계에서는 그 발성 기관은 있지만은 단순한 소리였다라는 거에 제가 착안을 하게 되는 어떤 귀한 어떤 그 어둠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순서를 이렇게 소중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2강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